얘들아 플랫화이트라 라떼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아 내가 호주 있을 때 마셨던 플랫화이트는 그냥 원샷에 우유 넣던데. 어, 얘 여기 보니까 투샷 넣던데. 투샷 맞아 맞아. 아 아니다 아니다 이거 원래 거품 자유로 갈 거다 이거. 이거 아니다. 진짜 맛있다. 내가 다 틀렸다. 한국은 이게 플랫화이트다. 안녕하세요. 커피 홍보스테이 지훈입니다. 저도 커피를 하면서 카페를 다니면서 수많은 에스프레소 메뉴를 보면 정말 혼돈이 많이 됩니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메뉴가 과연 이게 맞나? 그리고 그 메뉴가 나왔을 때도 먹으면서도 아, 내가 시키려던 건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음료를 그냥 마시는 경우도 꽤 많았었죠. 플랫화이트, 라떼, 카푸치노 도대체 차이가 뭔지, 도피오, 룽고, 리스트레토, 특히 여러분들이 바리스타라면 그런 주문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당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메뉴들을 한번 만들어보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다분히 한국 시장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꿀팁도 많이 넣어놨으니까 반드시 끝까지 천천히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에스프레소 음료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크게 블랙과 화이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블랙은 커피만 들어있는 음료고요. 화이트는 우유가 함께 들어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료입니다. 자, 먼저 블랙에 해당하는 음료들을 한번 보시고 시작하시죠. 먼저 첫 번째로 에스프레소를 좀 규정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의 많은 카페들을 보면은 이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스파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서 에스프레소가 추출이 되게 되죠. 그래서 18g의 원두를 도징을 해서 추출을 하면 항상 양쪽으로 두 개의 잔에 에스프레소가 담기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한쪽에 있는 샷을 싱글 에스프레소라고 부르고요. 두 잔을 합친 거를 더블 에스프레소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실 초보 바리스타들은 원샷이다, 투샷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 굉장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때 나오는 어떻게 보면 반찬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게 원래 원샷입니다. 근데 한국을 생각해보면 아메리카노에 원샷을 쓰는 곳들 있나요? 거의 대부분의 카페들에서 투샷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의 문화일 수도 있는데 왜 해외에서는 아메리카노로 만들 때 샷 하나만 쓰는데 한국만 투샷을 쓸까 생각을 해보면 딱 옆 가게를 보게 되면 음료 사이즈가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양 많고 싼 걸 좋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큰 음료 사이즈 때문에 어쩌면 샷을 하나만 넣으면 너무 연하거든요. 연하면 아 나는 돈 주고 커피를 마셨는데 왜 이렇게 연하지? 손해보는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투샷이 정차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에스프레소 싱글과 더블 에스프레소를 알아봤는데요. 에스프레소 여기서 끝나는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리스트레토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한국에서는 리스트레토도 투샷을 기준으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18g의 원두를 도징하면 나오는 추출량이 20g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를 리스트레토라고 많이 부르고 비율상으로 치면은 이제 거의 1:1이 되겠죠. 사용되는 원두와 추출되는 에스프레소 양이 1:1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리스트레토 샷을 추출해서 라떼에 만들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두 번째 에스프레소 메뉴는 룽고입니다. 사실 저는 룽고를 과연 누가 마실까? 이거를 마신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요. 룽고는 대체로 60g 정도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게 되고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똑같은 18g, 투샷 기준으로 해서 60g 이상이 되는 거의 1:3, 1:4 비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주어진 원두에서 최대한 성분을 많이 끄집어내는 방식이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강하게 볶은 커피보다는 좀 약배전된 커피들 그런 것들에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에스프레소를 즐겨 먹진 않지만 과연 누가 이 룽고를 마실까 생각을 해보다 최근에 생각보다 스페셜티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이 이런 샷들을 많이 마시고 있는데요. 바로 이코노미컬 샷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거의 1:6 정도 비율로 에스프레소를 도징하고 저압으로 추출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면 수유를 엄청나게 많이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재료의 커피를 이렇게 마시는 것도 꽤 맛있는 커피를 즐기는 방식이니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메리카노입니다. 대체로 아메리카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에스프레소를 희석해서 마시는 음료인데요. 180ml에서 200ml 정도의 물이 들어가고 거기에 투샷에 더블 에스프레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에스프레소보다는 아메리카노를 정말 많이 마시고 있고요. 저조차도 사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커피를 에스프레소로 맛봐야 된다는 집착은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농도가 너무 진하기 때문에 이 농도를 사람들이 마시기 편한 아메리카노로 희석해서 마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커피를 테이스팅하고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리스타나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면 물론 이 에스프레소 샷추출도 중요하지만 내 매장에 사용하는 물의 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이 매장 커피에 우리 매장 커피의 농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사람들은 이 농도 차이에서 가장 큰 것들을 인지하게 되기 때문이죠. 나는 손님들에게 편안한 커피를 제공하고 싶다. 그러면 물을 좀 더 많이 넣으시는 방법을 채택하셔도 좋겠죠. 자, 블랙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장님, 저 에스프레소 리스트레토로 도피오로 해주세요. 예? 아, 알겠어요. 자,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죠. 바로 도피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도피오라는 말이 이제 더블이라는 뜻으로 두 배라는 뜻인데요. 좀 전에 나온 에스프레소 리스레토 도피오라고 하면은 사실 한국 기준으로는 포샷이 됩니다. 그냥 도피오 한 잔을 마시면은 거의 커피를 한국 기준으로 두 잔을 그냥 때려 넣는 게 되는 것이죠. 리스레토라는 말에 좌지우지 될 필요 없이 그 주문한 거의 두 배로 만들어 드리면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짜 화이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논란의 여지가 많은 한국의 화이트 음료들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영상을 통해서 뭔가 결론을 짓진 마시고요. 댓글을 통해서 우리 매장은 어떻게 한다, 내가 있던 곳들은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논의를 할 수 있을 만한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료 하나하나가 여러분 매장의 카페에 어떤 정체성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다양한 메뉴들이 미묘한 차이로 바뀌거든요. 자, 먼저 화이트 메뉴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이트 음료는 마끼아또입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게 많이 마셔본 적은 없지만요, 이 마끼아또라는 화이트 음료가 가장 커피 맛이 진하게 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잔의 모양도 꽤 중요합니다. 마끼아또는 20-30g의 싱글 에스프레소가 들어가고요. 주로 이런 에스프레소 잔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에스프레소와 우유의 비율이 거의 1:1인 편이고요. 20-30g의 에스프레소에 거의 한 30-40g의 우유가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중요한 차이점은 우유 거품의 차이입니다. 거의 카푸치노 정도의 우유 거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음료가 마끼아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에스프레소만 아침에 털어놨기 뭔가 속이 쓰리다, 그럴 때 드시면 좋은 음료일 수가 있겠죠. 이 점이 중요한데 뒤에 나올 피콜로와 굉장히 차이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마끼아또라고 하면은 사실 카라멜 마끼아또가 저는 많이 떠오르는데요. 한국에서 이 마끼아또라는 메뉴를 많이 마시지 않다 보니 불가피하게 마끼아또는 싱글 에스프레소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야 뒤에 나온 음료들과 구분이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 메뉴는 코르타도입니다. 코르타도는 더블 에스프레소 기준으로 30-40g의 에스프레소가 들어가고 거기에 추가해서 100ml 정도의 우유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좀 중요한 부분은 원래 이 코르타도라는 음료는 스페인에서만 유래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의 스팀이 없습니다. 우유의 거품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게 코르타도의 유래라고 하고, 보통 이게 또 이런 유리잔에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약간 스팀 온도가 일반적인 라떼보다는 조금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유명한 블루바트, 스타벅스 이런 곳에서 코르타도라는 음료에도 이제 라떼아트를 좀 하기 시작하며 플랫화이트와 굉장히 구분이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까지 차이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코르타도는 그래서 원두와 커피의 비율이 거의 1:2.5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플랫화이트는 똑같이 더블 에스프레소에 30-40g 정도 에스프레소가 들어가고 거기에 우유를 120ml 정도 넣는 음료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호주에서 유래된 이 음료가 한국에 오면서 오히려 아이스로 많이 제공을 되고 있습니다. 플랫화이트도 한국에서는 오히려 코르타도와 비슷하게 이런 유리잔에 제공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대체적으로 에스프레소와의 비율은 1:3 정도가 되는 편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제가 이 영상에 코르타도는 100ml, 플랫화이트는 120ml 정도로 말은 해드렸지만 거품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음료보다 굉장히 얇은 편이고 사실 구분이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장의 컨셉이 좀 호주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담고 있다면 플랫화이트라고 이름을 적으셔도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유니크한 느낌이나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코르타도라는 이름을 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저도 메뉴판에서 많이 못 본 메뉴 중에 하나인데요, 피콜로 라떼라는 게 또 있습니다. 피콜로 라떼는 플랫 화이트나 코르타도와 다른 게 싱글샷이 들어가는 것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메뉴판에서 많이 못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면서 굉장히 혼돈될 수도 있는 음료인데요, 20-30g의 싱글 에스프레소가 들어가고 40에서 60ml 정도의 우유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마끼아또와 조금 차이가 없어지죠.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피콜로 라떼는 주로 이런 유리잔에 제공된다는 점, 그리고 싱글에 굉장히 진한 커피 음료를 마실 수 있다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거품의 차이도 좀 있는 편이죠. 마끼아또는 거품이 두껍다면 피콜로 라떼는 거품이 굉장히 얇은 편입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음료는 라떼입니다. 한국은 거의 라떼를 투샷으로 제공을 많이 하는데요, 해외에서는 싱글로도 라떼를 많이 제공하는 편입니다. 3-40g의 더블 에스프레소를 사용해서 180에서 200ml 정도의 우유를 사용하는 음료입니다. 비율은 1:5 정도가 되겠죠. 카푸치노에 비해서는 폼의 두께가 조금 얇은 편이고요. 마지막 음료는 카푸치노입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카푸치노를 사랑하는 편인데요, 거품의 두께 때문이고 거품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블 에스프레소를 쓰고 우유 양은 라떼랑 그렇게 차이가 없는 편입니다. 비슷한 양을 쓰지만 폼 자체가 두꺼운 것이죠. 사실 정말 매장마다 이 음료들의 컨셉이 많이 다른 편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플랫 화이트, 라떼, 카푸치노로 가면서 거품의 양이 좀 더 많아진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재밌는 게, 잔을 똑같이 쓰는 매장이라면 오히려 플랫 화이트가 커피 맛이 좀 덜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유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카푸치노는 폼이 두껍기 때문에 우유는 비교적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크기의 잔에 더블 에스프레소가 들어간다면 오히려 카푸치노가 가장 커피 맛이 많이 날 수도 있다. 하지만 거품을 또 잘 즐길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음료의 비율과 사이즈를 한번 보고 오시죠. 블랙맨은 전체적으로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싱글 에스프레소 20-30g, 더블 에스프레소 30-40g, 리스트레또는 20g, 룽고 같은 경우에는 60g 이상이 담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메리카노는 더블 에스프레소에 물이 200g 정도 들어가는 음료이고, 도피오는 이 에스프레소의 곱하기 2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 메뉴를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가장 진한 게 마끼아또입니다. 에스프레소와 우유의 비율이 거의 1:1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음료이고요, 피콜로 라떼는 우유가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1:1.5의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음료는 에스프레소가 싱글입니다. 가장 진한 형태일 수가 있죠. 그리고 코르타도와 플랫 화이트, 코르타도와 플랫 화이트는 더블 에스프레소를 기준으로 잡고 우유의 비율이 코르타도는 1:1:2.5, 플랫 화이트는 거의 1:3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음료가 우유 거품의 폼이 가장 얇은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음료가 카페라떼와 카푸치노죠. 카페라떼와 카푸치노는 둘 다 더블 에스프레소를 사용하고 우유의 양이 거의 한 200ml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5 정도의 비율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도움이 되셨나요? 이 영상을 보시고 부디 어떤 카페에 가서 사장님 이거 피콜로 라떼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일 없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누군가의 잘못을 판단하기 위해서라기보단 우리가 함께 얘기해보자는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커피를 많이 마시는 나라 중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르게 가장 다양한 나라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하는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언어가 하나가 새로 나오면 굉장히 유행에 집착을 하고 트렌드를 굉장히 빠르게 따라가는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혼돈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도 이제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 음료들의 차이점을 조금 아실 수가 있겠죠. 이제는 만드실 때도 혼돈이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도 한국이 커피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저도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감사합니다.